시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전자보안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태용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세상 모든 상상 속의 꿈을 기술로 현실화한다는 기치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자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자,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공학 전 분야가 망라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공학 전문 지식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과 융복합적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인 전자공학 엔지니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자공학은 현대 기술 문명의 핵심 분야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학문 분야이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제조 부가가치 약 29.3%의 비중을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향후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 있는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공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공학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학업을 한다는 것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쉬운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과 선택 시 전공에 따른 어려움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전공에 따른 미래 전망 또 기술 발전에 대한 따른 사명감, 취업 수월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산업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전자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거의 전 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제조업 부가가치 약 29.3%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기회 창출이 용이한 부분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취업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 학과를 할 수 있습니다.